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6회 차량손해사정사 합격한 28살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지금 천안에 살고 있고, 이번 시험에 합격해서 원래는 다른 일을 하다가 이쪽 계열로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오후 6시에 합격자 명단 발표가 났을 때한 30분가량을 그 파일을 열어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떨리기도 하고, 혹시라도 내 수험번호가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열어보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막 소리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원래는 차량 손해사정사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학과였어요. 기계설계학과였는데, 이제 군대에 입대하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리고 제대해서 이제 자동차 학과로 전과를 결심하고, 이제 전과를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4.5 학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에 자신감도 생겼고, 교수님도 차량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손해사정사를 처음 접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인수TV를 가장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선배의 추천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 방면을 알아봤는데, 인수TV가 합격률도 가장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샘플 강의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 샘플 강의를 각각 김강준 교수님, 박재열 교수님 이렇게 봤는데, 강사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인수TV를 선택하게 된 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수님 두 분이 계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 김강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기본서에 있는 핵심 키워드나 단어들을 정말 잘 짚어주세요. 그게 문제가 나올 확률도 높고, 이제 그 키워드들을 저만의 개인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그 단어들을 이제 서브노트에 적어요. 근데 그 단어들로 이제 하나의 답안이 완성이 되는 자연스러운 그런 답안 작성을 잘 유도해 주시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박재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차량 구조라는 작업 자, 지구, 그 과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이제 초보자분들도, 자동차학과를 이제 전공하지 않으시거나 그런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세심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박재열 교수님 이제 강의를 듣고 있다 보면은 이제 제 머릿속에서 자동차 내부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이해가 정말 잘 되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분 모두 정말 온라인, 차량 손해사정사는 온라인 강의만 하지만 뭐 모의고사 첨삭도 있고,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다시 돌려보거나 또는 학습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두면은 이제 두분 교수님 모두 굉장히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웠던 건 없었습니다. 모의고사는 일단 이번 모의고사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까지도 있구나, 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와서 좀 당황했는데, 그래서 그 모의고사로 인해서 제가 시험장에 갔을 때 조금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김강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부분들을 사례로, 그 교수님이 겪으셨던 그런 사례들로 굉장히 재밌게 잘 풀어주셔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제 집중력을 높여서 이해가 충분히 잘 가게 하는,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좋고요. 이제 박재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의 시간이 굉장히 길고 많아요. 왜냐면 이제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수험생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 때 싶다 그러면은 이제 말장난도 한번 해주시고, 그런 점이 정말 좋아서 교수님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1차 시험도 이제 인수TV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윤종길 교수님도 계셨고, 그렇게 했는데 1차 공부 시간은 한두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수험생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업법, 계약법, 이론 이렇게 세개 있잖아요. 업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출 문제만 잘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계약법이랑 이론인데,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종길 교수님이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굉장히 잘해주셔서 이제 붙었고, 큰 어려움 없이 붙었고,
손해사정 이론이 저는 사실 좀 불이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지선다이긴 하지만 손해사정 이론이 이제 매년 시험 볼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이 가장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손해사정 이론이 저는 정말 어렵다.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시고 보험업법이랑 보험계약법은 이제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차 시험에 너무 큰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게 1차 시간에는 한 두 달 정도의 수험 기간을 갖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2차 시험에 올인을 하시는 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에서 4월 달 그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2월 말부터 4월 달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1차 공부를 하기 전에 2차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한 10월이나 11월 그때부터 2차 공부를 먼저 시작하시면서 2월 달에서 4월 달까지 1차 공부 그리고 1차 시험이 끝나면 바로 2차에 다시 매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은 사실 이게 기본서가 사실 보면은 좋기는 한데 기본서보다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는 문제의 출제 유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서도 좀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1차 시험에서는 기출 문제만한 게 없습니다. 시험으로 합격을 하는 데에는. 일단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님이 이제 찝어주시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서브 노트를 하나 만드시고 그 서브 노트에다가 그 단어들만 이제 나열을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기본서를 굉장히 정독을 많이 하고 그 서브 노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들로만 제 머릿속에서 이제 복기가 됩니다. 하나의 답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저는 구조는 시험 범위란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핵심 문제들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관연도 문제들이 한 2-3개년 문제들이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자동차는 다 연결돼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안 나오는 문제들도 반드시 최소한이라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합격을 할 수 있고 시험장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적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이론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정말 많이 정독하시고 그리고 구조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요약집 그리고 구조는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 자동차 기술 신동향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뉴스나 그런 거 보면 이제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참고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면은 든든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한 과목을 한 번에 너무 몰아서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공부에 흥미도 떨어지고 슬럼프도 금방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 그 일별로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이런 날에는 이제 이론을 공부하고 이제 나머지 요일에는 자동차 구조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공부가 지루하지 않게 그런 컨트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서예요. 기본서가 일단 기본서에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제 핵심 요약집이나 모의고사가 있어도 그 핵심 요약집이나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저는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한 40회에서 50회 정도 정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게 사실 기출 문제만 외워가지고 가면은 시험은 절대로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변형이 돼서 나오면 수험생들이 이제 거기서 평정심을 잃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기본서를 그렇게 정독하고 가시면은 이제 좀 유형이 약간 변경이 돼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생애 처음으로 이제 논술식의 시험이기도 했고 그동안 봤는데 객관식 시험이 정말 이제 우스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 시험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낙방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이 시험은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그 한번 떨어졌어요. 이제 재작년에 이제 평균 점수는 넘었는데 이제 자동차 이론 과목에서 1.67점 차이로 이제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좀 아까운 점수로 떨어졌잖아요. 네, 올해는 또 이제 신기하게 1.67점 차이로 합격을 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잡았다는 거에 이제 좀 차이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본서를 사실 저도 낙방을 해서 기본서를 정말 안 봤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기본서를 이제 한 40번, 50번 정도 정독을 하니까 시험장에 가서도 기본서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이제 모르는 수험생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이 답안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제 자신만의 좀 독창적인 답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추가 점수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합격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슬럼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스터디메이트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스터디메이트는 제 바로 눈앞에서 공부하는 경쟁 상대이기도 한데 또 제가 슬럼프가 왔을 때 또 저를 이끌어줄 동반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메이트가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뭐 사정상 이제 지역이 좀 안 돼가지고 스터디메이트를 못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분 이제 제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슬럼프가 왔을 때 이제 뭐 제 지인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합격했을 때 그 기뻐해줘 그런 상상을 한번 하면서 그것도 이제 슬럼프를 이겨낼 만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수험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싶을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교수님들 조언도 한번 들어보고 그 공부 방법 조금씩 변화시켜 보면서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게 이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헬스장이 있었어요. 헬스장이랑 독서실이랑 이제 거리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헬스장을 좀 다니면서 아침에 헬스장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씻고 좀 개운한 마음으로 이제 독서실에 가서 체력 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시험장을 이제 가기 전에 시험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 과정이 있어요. 그 모의고사 과정을 이제 정말 시험 치는 방식으로 1시간 30분 타임스탑 해놓고 그런 식으로 정말 실제 시험 분위기를 이제 연출을 하면서 그런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장을 가시면은 이제 긴장감도 떨어지고 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저는 정말 실제 시험처럼 이제 독서실을 가거나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가가지고 그때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확인을 하고 타임스톱을 맞춰놓고 정말 시험장 분위기를 연출해내서 이제 제가 계속 서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연습을 이제 한 4번에서 5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니까 확실히 조금 덜 떨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시험장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자가용 승용차 이제 타고 갔는데 처음 갔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떨렸어요. 이제 떨리니까 제 고사장도 좀 잘 못 찾는 것 같고 길도 헤매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제 자리를 찾아서 딱 앉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다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랑 그냥 나가서 뭐 이제 담배를 막 피우러 가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그 공부 그 시간에도 이제 마무리 정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하시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도 그분들 따라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가실 때는 웬만하면은 금식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에다가 그냥 사탕 같은 거 하나 드시고 그러고 이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차량순회 사정사는 이제 두 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3시간 반 정도면 시험이 끝나고 이제 시험 잘 보시고 이제 나오셔서 맛있게 점심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 자체가 일단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뭐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고 사실 운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 열심히 하면은 이게 절대 못 붙을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은
무조건 꾸준하게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하게 하시는 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순회 사정사 시험은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진감래라고 이제 쓴맛 뒤에 이제 달콤함이 찾아온다 이런 뜻으로 이제 정말 저를 많이 좀 괴롭혔던 시험이었어요. 수험생활 동안은. 근데 이제 합격자 명단을 본 순간 이제 그 쓴 것들이 모두 저에게 보상돼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나. 저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해준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수험생활 동안 이제 저를 지지해 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그 형, 이제 가족분들이랑 제 친구들, 그리고 저를 실제 직접적으로 이제 합격으로 인도해 준 김광준 교수님이랑 박재열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수TV가 있었기에 이제 강사님들께서 인수TV에서 강의를 하시고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수TV 화이팅!